폐를 수술했는데 숨 좀만 쉬어도 전신이 아프더라고요.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와가지고 사실 지금도 뭐 3개월마다 병원을 다니고는 있거든요.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지?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는 우울함이 더 꽉 차 있어서 그냥 계속 방 안에만 있었어요. 마음에 드는 회사를 취직을 했었고 사람들도 다 좋았는데 열심히 하던 중에 이런 병을 좀 진단받게 돼서 투병할 나이가 제가 제일 열정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에 그 열정을 끝을 보지 못한 것? 그게 가장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. 투병 전과 같은 길을 이후에도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지만 좀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황을 찾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.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힘든 일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뭐라도 부딪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후회 없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좀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.